인터넷으로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은데요. 인터넷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열어주십시오. 네. 식기 세척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을 하는데 식기 세척기는 꼭 전용 세제만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예. 근데 전용 세제 떨어졌을 때는 참 살아가기가 귀찮거든요. 예, 우선 대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하다. 예, 가능하면은 그 식기 세척기 세척? 전용 세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 왜냐하면 식기 전용 세척기는 네. 다양한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또 그릇 표면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그 베이킹소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음식 찌꺼기 남아있다든가 식기에 얼룩이 생기는 게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식기 전용 세제를,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러니까 식기 예. 세척기 같은 경우는 원리나 그 닦이는 원리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전용 세제를 예. 사용하시는 것이 더 예. 효과적이다. 네. 예.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주방 세제와 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단순한 네. 5인방 네, 친환경 세제들을 잘 섞어서 사용하면 그렇죠. 훨씬 더 살림을 꼼꼼하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알아보니 설거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살림 되게 일반 살림하는 데도 또 주변 청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세제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주부가 있어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39세 박인선 주부. 직접 만든 천연 세제를 설거지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사용한다고요? 수시로 만져 손자국과 얼룩이 가실 날 없는 안경. 그럴 땐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1:1 비율로 물에 섞어 안경을 푹 담가주세요. 안경 렌즈의 기름때와 얼룩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아이들이 매일 갖고 노는 장난감 속 세균도 걱정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경 세척법과 동일하게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섞어 약 20분 정도 담가둔 후 따뜻한 물로 세척하면 아이들 장난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에 담글 수 없는 덩치 큰 장난감을 닦는 방법은요. 분무기로 뿌려서 헝겊으로 닦으면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죠. 매일 마시는 물병도 살균과 소독에 민감한데요. 이것도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 해결해줍니다. 어때요? 무척 깨끗해졌죠? 이번엔 EM 발효액을 활용해 천연 세제를 만들어 볼까요? EM 발효액을 넣고 소금과 설탕, 쌀뜨물을 더한 후 사과 껍질과 통계피를 넣습니다. 발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발효하는 기간에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3일 되는 날 꼭 가스를 한번 뚜껑을 살짝 열어서 빼주셔야지 폭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쌀뜨물 계피 세제에 손때 묻은 천 장난감을 1시간 정도 담가둔 후 조물조물 손빨래 해주세요. 살균 소독과 진드기 제거, 꿉꿉한 냄새를 없애는 효과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쌀뜨물 계피 세제는 탈취에도 효과적인데요. 냄새 밴 옷이나 집안 곳곳에 뿌리면 꿉꿉한 냄새까지 싹 잡아줍니다. 레몬도 훌륭한 천연 세제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얇게 썬 레몬을 유리냄비에 식초 2컵을 넣고 약한 불로 끓여주면 레몬 식초가 완성됩니다. 레몬 식초는요, 한 끝에서요, 유리창을 닦거나 거울을 닦을 때 좋아요. 잡냄새가 싹 사라지거든요. 물과 레몬 식초를 4:1 비율로 섞어 먼지와 얼룩들로 지저분한 거울에 뿌린 후 마른 걸레로 닦아보세요. 얼룩은 말끔해지고 상큼한 레몬 향이 남습니다. 전자레인지 속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요? 전자레인지에 레몬 식초를 넣고 5분간 돌려주세요. 레몬 식초가 끓으면서 생긴 수증기가 악취 제거를 돕고 깨끗하게 닦으면 소독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살균부터 소독까지 효과적인 만능 천연 세제. 안심하고 두루두루 사용하세요. 종류별로 두루두루 만들어 놓고 쓰면 이 여름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머리가 안 따라가서 다시 보기에서 타실지 메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정보창고에 자세히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볼 테니까 나중에 저희 둘이 한번 의견을 공유하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든 상담소 시간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대상포진에 관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문의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